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오직 바른 법만을 가르칩니다. 주위에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포교 해주신다면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 따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이 발보리심 진언은 보리심을 바라는 진언입니다. 예, 혹시 길 가다가 죽은 생명들을 보면 이 발보리심 진언을 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삼세인과경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첫 시간에 읽어드렸던 삼세인과경 첫 부분을 다시 좀 읽어드리고 오늘 저 뒷부분과 연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의 제자 1250명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큰 제자인 아난이 공경히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성근은 얇고 악업은 두터워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법과 도를 잘 지키지 아니하며 또 스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삼부에 귀할 줄 모르며 뿐만 아니라 계, 정, 해, 삼학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서 인간으로서의 행할 바를 모르며 따라서 집안은 가난하고 비천하며 혹은 귀가 먹고 혹은 벙어리가 되어 안, 이, 비, 설, 신의 이 육건이 완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생겨나서 근심과 고통으로 한평생을 마치는 사람들로 가득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삼세인과의 진리를 통달하신 부처님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하여 마음과 몸으로서 바른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자비하신 마음으로 삼세인과에 대하여 자세히 일러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잘 살펴듣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세히 하나하나 일러주리라. 예, 그 중간 부분은 예, 이미 여러 차례, 예, 네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삼세인과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을 동정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가엾이 보살피는 이는 내생의 인을 지으며 나중에 선과 선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니라. 한편 전생에 부귀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덕을 짓지 아니하면 이미 지어놓은 복은 한계가 있으니 어찌 복을 계속하여 짓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므로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 복을 지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당장 좋은 일로 그리하면 언제 어디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따라서 의식은 구족할 것이니라. 또한 사람이 인과법을 공경히 믿고 참되게 행하면 극락세계에 날 것이니라. 마음가지 업은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것이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은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인과가 현재에 없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는 자손에게 있고 가까이는 자기 몸에 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인과경의 도리를 부정하면 후세에는 악도에 떨어져서 사람의 몸을 잃게 되느니라. 전생의 한 행위의 과보를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니 금생에 닿지 아니하면 내 생은 어찌할 것인가? 누구든지 인과경을 받아 가지면 재불보살이 증명해 줄 것이니라. 누구든지 인과의 도리를 믿으면 세세생생에 자손을 잘 두고 집안이 흥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인과의 도리를 믿으면 흉한 재앙과 횡액이 몸에 다다르지 않느니라. 누구든지 인과의 도리를 믿으면 세세생생에 총명함을 얻느니라. 만약 전생의 인과를 묻는 자가 있거든 동서고금의 형군 달사를 보라. 그들은 전생의 복을 지었기 때문에 형군이 되고 달사가 되었나니라. 만약 후세의 인과를 묻는 자가 있거든 질투가 많고 악독한 사람인지 살펴보라. 그들은 죽어서 뱀이 되어 축생보를 받을 것이니라. 만약 인과에 감흥이 없다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어찌 아들의 천도제로 천상에 날 수 있었겠는가? 누구든지 깊이 인과경을 믿고 닦아 행하면 다 같이 다음 세상에는 극락세계로 가서 나게 되느니라. 삼세 인과의 높고 깊은 뜻을 아무나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천룡팔부 호법신장이 착한 사람을 잘 옹호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모든 하늘신과 사람과 아수라와 영가 등 모든 중생이 다 크게 기뻐하며 신수 봉행하기를 서원하고 물러갔다. 예, 이상 3세 인과경을 5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것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인과응보, 자작자수,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런 말에 익숙해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라면 반드시 명상 수행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금강경 독송 매일 하십시오. 신묘장구 대달하니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관음정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보면 다른 정근들도 많이 하시는데 관음정근만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꾸 요행수를 팔아서 다른 것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쓰는 사경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 및 예배 중요합니다. 예, 승관상수 등 이 참선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5대 수행을 결의하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면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요, 자기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가 아주 좋게 불국토로 변해갈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수행함으로써 엘리트 불자가 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